여러분 안녕하세요. 밥상 차려주는 남자입니다. 자, 오늘은 빠르게 아주 그냥 간단하게 우리의 입맛을 그냥 확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맛있는 사이드 메뉴 반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재료는 자 어묵, 요거 판 어묵 4장 준비했고요. 요거 숙주, 숙주는 콩나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무를 채 썰어서 넣어도 너무 괜찮을 거예요. 그리고 파프리카, 파프리카나 피망 이런 거 넣어주시면 좋고, 양파, 이거 적양파인데 그냥 양파 사용하셔도 되고, 오이, 오이를 넣어야 뭔가 그 시원하면서 우리의 입맛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재료인 거죠.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, 자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잘 활용하셔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우선 냄비에다가 자 물부터 옆에 끓이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. 지금 만드는 거는 여러분 2분, 3분, 한 2, 3분밖에 안 걸리니까 뛰어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판 어묵, 이 어묵을 자, 길게 썰어줄 거예요. 길고 얇게. 자, 어묵을 맨날 볶음으로만 해서 드시지 말고 자, 오늘 만드는 거 요거로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진짜 새롭고 맛있으니까 자, 여러분들 꼭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어묵 채 썰었고 자, 양파 가늘게 파프리카나 피망 자, 없으면 넣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넣어주시는 게 자, 색도 좋고 맛도 훨씬 좋죠? 반 개씩 자, 가늘게 마찬가지로 썰어줍니다. 다음 오이. 자, 오이는 이렇게 반을 싹 갈라주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가지고 씨를 걷어내줍니다. 자, 이러면은 씨만 싹 걷어내는 거 간단하죠? 씨는 이렇게 걷어내고 한 3등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늘게 채 썰어 줄게요. 돌려깎기를 해도 되는데 돌려깎기 하려면은 여러분들 잘 안 되잖아요. 아 저야 뭐 그냥 뚝딱 하면은 금방금방 잘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이렇게 수저로 그냥 씨만 파내고 채 써는 게 편해요.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. 자 이러면은 재료 준비 끝. 엄청 간단하죠? 자 다음 끓고 있는 물에다가 자 어묵 싹 넣어주고 자 숙주도 함께 데쳐줍니다. 어묵의 기름기도 좀 빠지고 자 어묵 부드럽게 드실 수 있고 숙주도 살짝 데쳐가지고 아삭아삭하게 오랫동안 데칠 필요 없고요. 넣고 한 10초만 있으면 돼요. 5, 4, 3, 2, 1 됐어. 자 요 정도 해서 꺼내서 차가운 물로 싹 헹궈줄게요. 자 얼음장 같이 아주 차가운 물로 헹궈줬고 쭈랑 어묵은 물기를 꽉 짜주세요. 자, 나중에 물이 생기면은 물이 많이 생기면은 자, 간도 달라지고 맛이 바뀌니까 기름기도 그냥 있는 것 싹 짜주고 이렇게 물기를 한번 꽉 짜서 여기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준비됐으면 소스 만들어야죠. 소스 자 소스는 우선 자, 연겨자 여기 제가 한 스푼 짜놨고 다음 자 식초 넷 식초 넷 그리고 설탕 둘 셋 간장 하나 소금 보이시나? 두 꼬집 소금은 소량 나중에 간이 부족하면 소금을 조금씩 넣어서 더 맞추시면 돼요. 여기에 다진 마늘 둘 다진 마늘을 넣어서 좀 알싸한 느낌 나게 겨자랑 다진 마늘이 들어가서 콤하면서도 그 알싸하게 맛있는 겨자 소스입니다. 겨자 소스 겨자가 이제 잘 풀리도록 이렇게 겨자 소스 만들어 놓고 이제 무치기만 하면 되죠. 겨 오이
양파까지 넣고 야, 소스 싹 부어가지고 조물조물 겨자 뭉치면은 나중에 먹을 때 그냥 깜짝깜짝 놀래니까 자 겨자 싹 잘 풀리도록 아유 그냥 아우 향이 좋다 냄새가 좋다 아하 마무리로 깨 좀 뿌려주고 이러면 뭐 끝이죠 끝 입맛을 살려줄 자 어묵 겨자냉채 다 됐습니다 자기 일로 와봐 자기 이거 와서 먹어봐 입이 큰데 맨날 조그만 척 하니까 아 상큼해? 아 이게 단맛이랑 신맛이랑 그 약간 그 겨자 그 매운맛이랑 이게 밸런스가 되게 좋아. 맛있어. 오랜만에 상큼한 거 먹으니까 너무 좋은데? 아, 코찡하다.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어묵을 이용해서 어묵냉채, 어묵 겨자냉채 만들어봤는데요 맨날 고기만 드시지 말고 자 이렇게 좀 상큼한 음식 한번 만들어보시면은 또 입맛을 확 살려주니까 한 번씩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,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맛있어 맛있어